안녕하세요. 작은 아이디어와 영상 예술의 만남으로 공간을 재창조하고 분해하는 현대무용 안무가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관찰 예능의 화면상으로 보이지 않는 그 뒷부분에서부터 작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TV나 SNS에 나오는 화면상에 보이지는 부분들은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그 뒷이야기와 화면에 보이는 그 한정적인 화면을 어떤 사람들의 관계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이라는 주제로 현대무용 작품을 풀어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작품은 그 영화 매체에서 다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냥 감상하기보다는 영화를 만드는 상상을 하면서 자꾸 영화를 보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지점을 무용이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호기심에서부터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무용 공연은 3개월 혹은 길면 4개월 정도의 준비 과정을 겪게 된다면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장기간 프로젝트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멘토링도 받게 되고 거기에서 제 스스로 제 작품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관계성들이 좀 생기고 그걸로 작품의 깊이감이 더 생기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공연을 보러 가게 되면 안무가의 그 백그라운드나 이 사람이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춤을 췄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생각을 하고 공연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많은 이유를 찾거나 많은 주제를 자꾸 생각을 하지 않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